안녕하세요. XRF입니다. 오늘은 연예계 최초 토큰 에어드랍 NFT 프로젝트인 세븐 NFT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세븐 NFT 같은 경우에는 NFT 매니아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이고요. NFT 매니아가 메타콩자 파트너십을 맺었기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 역시 메타콩자와 협업하는 요소가 일부 포함될 예정입니다. NFT 매니아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릴게요. 다양한 분야를 NFT와 접목을 하면서 NFT의 희소성과 아트, 엔터테인먼트를 연결하는 허브로 성장하고 있는 NFT 오픈마켓 플레이스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NFT 매니아의 IP를 활용한 PFP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그첫 번째로 가수 세븐 NFT고요. 그리고 추후 솔비 NFT, 그리고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와의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 그리고 태권브이 PFP, 글로벌 애니메이션 라바 캐릭터를 활용한 PFP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에 포함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메타콩즈와 협업하는 요소들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세븐 프로젝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세븐의 연예계 최초 토큰 에어드랍을 해주는 NFT 프로젝트이고요. 7가지 무드의 NFT를 각각 1,111개씩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발행량은 7,777개가 될 거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진행에 따른 수익을 공개를 하고 토큰 에어드랍 형태로 쉐어받는 프로젝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익을 쉐어받는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모나리자 영어 버전 음원에 대해서 1년간 유통 수익금을 셰어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모나리자 영어 버전 뮤직비디오 NFT 소유권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이 될 텐데 이 경매 수익금을 셰어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픈시 2차 거래 수수료 중 일부를 수익금으로 셰어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111개 내에는 총 4가지의 레어리티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레전더리, 그리고 에픽, 레어, 커먼 등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구성별 퍼센트는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레어리티별 수익 쉐어가 차등 적용될 예정인데요. 당연히 레전더리가 에픽, 레어, 커먼에 비해서 더 많은 수익을 쉐어받을 수 있는 등급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로드맵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로드맵을 살펴보기 전에 이번 세븐의 7가지 무드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열정,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전, 세 번째로는 환희,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쁨,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로맨스, 여섯 번째로 승리감,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평온. 이렇게 일곱 가지의 무드로 구성되어 있는 NFT입니다. 그리고 로드맵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로드맵 같은 경우에는 뭐 구체적으로 1.0에 대한 로드맵이 일단 나와 있고요. 로드맵 2.0 같은 경우에는 V2, 그러니까 추후에 나올 또 음원이 V2 형태로 이렇게 NFT로 발행이 될 텐데, 그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1.0 로드맵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모나리자 뮤직비디오 풀버전이 공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완판이 되면 세븐 NFT를 국내 전광판에 홍보할 예정인데, 핫플레이스를 선정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7개의 감정의 7 종류를 보유한 홀더들에게는 특별 한정판 NFT를 에어드랍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NFT 정보에 대해서는 추후 공지를 통해서 안내해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나리자 영어 버전 음원을 이제 유통을 하게 되고요. 타임스퀘어에 세븐 NFT 및 모나리자 뮤직비디오로 광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나리자 뮤직비디오를 NFT로 발행을 해서 소유권 경매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이 아까 셰어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세븐코인을 발행할 예정인데요. 세븐코인은 이제 뒤에도 설명으로 나와 있듯이 이제 수익을 쉐어받는 하나의 이제 방편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모나리자 뮤직비디오 NFT 경매 수익금을 공개를 해서 그 수익금의 일부를 세븐코인으로 에어드랍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음원 유통 결과도 마찬가지로 공유를 하고 홀더들에게 수익금 일부를 세븐코인으로 에어드랍하게 될 예정입니다. 나중에는 홈페이지에 세븐 굿즈샵도 이제 오픈될 예정인데 아마 이 굿즈샵에서 세븐 코인을 활용한 어떤 상품을 판매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스페셜 포스 P2E 게임이 런칭이 되게 되면
스페셜 포스 P2E 게임 내 한정판인 세븐 총을 증정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공자 협업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메타공자 콜라보 한정판 NFT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NFT를 어떤 식으로 발행될지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뭐 추가적으로 민팅을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요. 에어드랍 방식으로 아마 진행이 될것 같은데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메타콩자 협업을 통해서 두 번째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제작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음원 유통 결과 역시 공유를 하고 홀더들에게 수익금을 일부 세븐코인으로 에어드랍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메타콩즈 생태계 거버넌스를 제안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실제 거버넌스의 통과를 해야만 진행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확인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메타콩즈 생태계 거버넌스를 제안한다라는 게1.0 로드맵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드맵 2.0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모나리자 이외에 세븐의 다음 음원이 나오겠죠. 그것과 관련된 V2 NFT도 아마 발행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뭐 가상 공연이라든지 이런 형태들이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진행될 가능성,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내용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요 Q&A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개 무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생김새가 모두 다른가요? 얼굴 생김새는 동일하다라고 하는데 다만 헤어나 의상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발행되는 7,770개 NFT 세븐은 모두 형태가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잠깐 이 세븐 NFT가 어떻게 이제 발행될지 그 예시를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형태의 퍼포먼스가 각 무드별로 제작이 돼서 캡슐에 담길 예정이고요. 그리고 레어리티별로 동작들이 다르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버전은 약간 베타 버전이고요. 정식 버전에서는 실제 세븐 가수님의 얼굴에 좀더 가깝게 디테일한 부분들이 수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팅을 하면 NFT 세븐으로 증정이 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아니다. 우선 카드 형태로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2월 17일 날 리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마 레어리티도 공개가 되겠죠. 그리고 각 무드별 기능과 혜택이 다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각 무드별 기능 차이는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레어도에 따른 차이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익 쉐어와 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전더리가 가장 많은 수익을 쉐어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월 17일 날 구체적으로 레어리티별로 어떻게 수익 배분이 책정이 되는지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7개의 감정, 7 종류를 모두 보유하게 되면 한정판 NFT를 준다라고 했는데 어떤 NFT인가요? 대해서는 아직 이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나온 내용은 없고요. 민팅 완료 후에 공지를 통해서 안내해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음원 유통은 언제, 어디에서 진행되나요? 라고 했는데 민팅 완료 후에 바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추후 상세 공지로 안내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임스퀘어 광고는 언제 진행되나요? 아까 로드맵 상에서도 나와 있지만 모나리자 영어 버전 음원이 유통이 되면 이제 바로 이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모나리자 뮤직비디오 소유권 경매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거는 NFT 매니아에서 최고가 경매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NFT 매니아 홈페이지에 가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쪽에 올라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옵션 이 기능을 통해서 아마 경매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인은 언제 발행되나요? 뮤직비디오 NFT 소유권 경매 후에 발행 예정이고 추후 상세 공지가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NFT 세븐 자체도 채굴이 되는지에 대한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일단 계획은 가지고 계시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뭐 어떤 식으로 채굴이 되고 그리고 채굴량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추후 상세 공지로 안내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븐 토큰은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이거는 수익 쉐어잖아요. 음원 유통사 같은 경우는 정산 주기에 따라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음원 유통 시기에 맞춰서 공지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븐 토큰을 에어드랍 받게 되면 어떻게 거래하나요? 이것도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클레이스왑이나 유니스왑을 통해서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클레이로 변경을 해서 이거를 거래소에 보내서 현금화 할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은 나중에 추후 공지로 안내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찌샵 오픈이 언제 예정인가요? 세븐인가 협의해서 천천히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구찌샵 오픈도 오픈이지만 구찌샵이 오픈이 되면 거기에 이제 어떤 것들이 판매가 될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어쨌든 팬들을 위한 어떤 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스페셜 포스 P2E 게임 내 한정판 세븐 총 증정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추후 NFT 세븐 홀더분들에게 스페셜 포스 P2E 게임 내에서 사용 가능한 세븐 총이 증정될 예정이고요. 성능이나 디자인에 대해서는 추후 정확한 공지를 해드리겠다라고 합니다. 메타쿵즈와 콜라보 한정판 NFT 발행은 에어드랍인가요? 아니면 판매 형식인가요? 제가 아까 판매 형식은 아닐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메타쿵즈를 이제 특정 개수를 보유하게 되면 그 보유자들에게 에어드랍하는 형태, 이렇게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몇 개를 가진 사람들에게 에어드랍 될지는 나중에 공지를 통해서 알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메타쿵즈와 함께 두 번째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제작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제작되나요? 세븐과 쿵즈가 함께 나오는 정도만 공개가 가능합니다. 뮤직비디오에 세븐 말고도 메타쿵즈 캐릭터 자체가 함께 나오는 형태가 될것 같아요. 이것도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가 되면 그때 확인을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후 세븐이 카톡방에 오나요?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오실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제 답변을 해주셨고요. 다만 인스타에서 많은 홍보를 해주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가수 세븐인 같은 경우에는 56만의 팔로워를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팬들을 대상으로 많은 홍보를 해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디스코드는 언제 오픈하나요? 이거는 이제 민팅 완료 후에 오픈될 예정이라고 하고 아마 홀더방도 생기겠죠.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100명이 있는데 이건 이제 민팅 정보에서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화이트리스트는 아무래도 NFT 매니아 자체에서 따로 진행을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팬들 대상으로 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한데 이거는 이미 끝났어요. 2021년 12월 27일부터 1월 30일까지 진행이 됐고 이미 100명이 다 뽑힌 상태입니다. 그리고 모나리자 한국어 버전은 발매하였나요? 작년 7월 7일 날 음원 발매를 했었고 2021년 8월 13일 날 낙찰돼서 특정인 한 분이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Q&A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이제 민팅 정보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총 발행량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7,777개이고요. 이 중에 팀 물량은 777개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차 민팅은 2월 7일 월요일 저녁 9시고요. 이때는 메타쿵즈 홀더 또는 픽셀그라운드 홀더만 민팅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총 1,777개가 1차 민팅에 배정이 되어 있고요. 개당 137클레이에 민팅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트랜잭션당 2개까지 가능하고요. 지갑당 구매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1시간 뒤에 화이트리스트에 당첨된 분들만 구매할 수 있는 이제 민팅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거는 이미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100명이 다 뽑혔고요. 총 300개 물량이 배정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137클레이로 민팅이 가능합니다. 여기 있는 이제 확정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래서 트랜잭션당 최대 3개까지 구매가 가능하고 구매 제한은 1회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량이 총 300개이고 100명이 참여하기 때문에 최소한 한 사람당 3개를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민팅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2차 민팅은 다음날 2월 8일 화요일 저녁 9시에 진행이 됩니다. 이때는 총 2,777개가 배정이 되어 있고요. 한 개당 157클레이의 민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트랜잭션당 최대 5개까지 민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3차 민팅은 바로 1시간 뒤인 밤 10시에 진행이 되고요. 나머지 물량 2,146개가 배정이 되어 있고요. 한 개당 177클레이의 민팅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트랜잭션당 최대 5개까지 민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NFT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모두 공개가 되고 그 수익의 일부를
홀더들이 토큰 형태로 쉐어받는 형태의 프로젝트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식 트위터에서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요. 이벤트를 통해서도 에어드랍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참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제 구독자분들을 위한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 15개 에어드랍 물량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5명을 추첨하도록 할게요. 해당 이벤트는 일단 구글 폼을 작성을 해서 신청을 받을 거고요. 내용으로는 저의 트위터와 그리고 세븐 소사이어티 트위터를 모두 팔로잉 해주시고, 그리고 이 영상 있잖아요. 본 영상에 대해서 좋아요, 그리고 제 채널 구독, 그 다음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여태까지 진행되고 있는 보통 구독자 에어드랍 이벤트가 구글 폼을 작성해서 진행이 되는데, 정말로 저도 깜짝 놀랐는데, 봇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구글 폼에 작성된 응답 수와 팔로우 숫자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뽑고 있냐면, 유튜브 영상 있잖아요. 거기 댓글에서 구독자 표시되어 있는 분들, 그분들 위주로 지금 뽑고 있어요. 그 부분을 참고를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영상 하단에 단톡방과 그리고 트위터, 그리고 세븐 NFT 홈페이지, 이런 것들을 다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가수 세븐님의 새해 인사 영상을 이제 이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븐 NFT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마무리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븐입니다. 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해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메타콩스 홀더님들과 그리고 NFT 매니아 회원님들 늘 건강하시고요. 다가올 저의 NFT로 발매될 모나리자 뮤직비디오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